한마디의 말씀입니다. 5월 27일 아마 27일 27일에 맞추는데 나쁘게 맞추는데 정말 좋은 만남이죠. 기회가 생각됩니다. 어떻게 생각 많이 하느냐가 애국가를 부르고 시를 낭송하고 이렇게 해가 나오셔서 노래를 하시려고 합니다. 이거 분위기도 좀 색다르고 마치 용정에 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명을 세대로 방어하는데, 그 분위기를 또, 좋았고요. 오늘, 우리 양반님 교수님, 한국대 교수님, 신영수 교수님, 좋은 말씀드리는데, 제가 보건복지 관련해서 걱정이 좀 많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보건복지 예산이 이제 곧 국회에 넘어오는데, 160조입니다. 전체 470조 중에 3분의 1 이상을 고용, 보건, 복지, 지금, 배당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국방비는 엄청나게 많을 것 같은데, 46억입니다. 몇 배 이상을 복지에 쏟아붓고 있는데, 과연 복지 예산이 제대로 쓰여지겠느냐 하는 그, 평가라는 그 척도 기준을 되게 북유럽에서 찾습니다. 그리고 물론 우리가 정치체제나 이 사회 경제체제가 다르긴 합니다만, 어쨌든 이, 전 세계적으로, 그리고 복지가 가장 앞서 있고 안정되어 있는 나라가 북유럽이다라고 해서 우리가 많이 인용을 하는데, 이건 직접 그런 말씀을 드리시고 그냥 논의를 하는, 저희가 볼 때는 사회복지에 관해서는 오늘 말씀이 아마 논의력이 비어있고 아마 선구자적인 그런 역할을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시 한번 축하드리고요. 이 모임 때문에 애쓰시는 늘 참 애쓰시는 게 송구하고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오늘 좋은 가을날에 세미나와 함께 기억을 생각하고 선구자 정말 그 밀성주에서 직접 이 노래를 부르고 역할을 부르니까 여기서 토론하고 전혀 느낌이 다른데 오늘 새로운 마치 밀성주에 서 있는 느낌이었고 용정에 가 있는 느낌이고 나아가는지 우리가 뭘 해야 되는지